안녕하세요, 박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인원에 비해서 많은 이런 비명 소리 나쁘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일단 파주에서 공연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저희가 같이 만나서 공연한 건 처음이 아닌데 잠깐만 말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외에서 공연하는 게 박소원 밴드로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 사실상 처음은 아닌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막 대학생 신분으로 대회 이런저런 거 나가고 막 청춘 마이크라는 게 있었는데 좀 프로젝트식으로 살짝 일종의 알바 같은 거였거든요. 이제 한 달 한 번씩 야외에서 막 공연하는. 근데 그 대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저에게 의미 있는 자리를 거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가 안 아파요? 재밌게 놀아봅시다. 우리는 같은 음악을 듣고 들려드릴게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타에 이슈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인식이 안 되는 건. 안녕하세요. 지금 약간 이슈가 있어서 기타에 제가 여러분들 깔아주세요. 뭐랄까 이런 장소에서 돗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너무 귀여운 양산을 쓰고 계시고 평생 잊을 수 없지 않을까요? 전 여기 처음 와보는데 혹시 처음 와보시는 분도 계실까요? 저희는 처음을 지금 같이 공유했네요. 어떻게 하죠? 너무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이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법처럼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늘에서 내려줬나봐요. 네. 첫 곡은 너는 나의 문학이었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제일 좀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서 선택을 좀 해보았고 다음 곡은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같이 노래를 부르자 시키는데 오늘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오늘 성대 상태들을 보니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실용음악과 입시하러 가시면은 수석으로 입학하시거든요? 진짜로? 자 뭐냐면 고강동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욕망이 가득 찬 노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사겠다고 자꾸 발언을 하는데 나라랑 비행기랑 카메라랑 컴퓨터를 사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줄이면 나비카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후렴 멜로디가 엄청 비싼 나라를 막 살 거야 이거 그냥 똑같이 반복 너무 쉽죠 동요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라, 비행기, 카메라, 컴퓨터 이렇게 단어만 바꿔치기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라는 걸 해볼게요 엄청 비싼 나라를 막 살 거야 엄청 비싼 더 크게 해보세요 비행기를 살 거야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대충 눈치 보고 하시면은 그냥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노래를 모르니까 나 안 불러란다 X 그냥 모르는데 한번 슬쩍 껴보겠다 가봅시다 고강동입니다 그리고 슬리퍼 이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초를 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마지막 곡이고요. 오늘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에서 노래를 하고 또 신나게 재밌게 놀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동시에 조금 아쉽죠? 네! 아, 나만 아쉬운 건가? 아쉽다! 너무 아쉬운데 저는 올해 6월달에 정규 앨범이 나왔어가지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경 쓰인다. 살짝 계속 보고 싶다. 이러면은 공연 한번 샤샥 찾아보시면 저 또 샤샥 하니까 보러 오실 거죠? 네! 밴드 소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오른쪽부터 베이스의 강정모님이십니다. 뭐 한번 쳐주세요. 여기 건반에 이진영님. 감미로워. 드럼의 강성실님. 자, 기타의 김우현님. 지금 되게 멋지게 스카프도 착용하시고 완전 잼민이처럼. 네. 아무튼 네, 저희는 박소원 그리고 박소원 밴드였고요. 다음 무대들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여기 착 앉으셔가지고 착 강압송 하시면서 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스키 들려드리겠습니다.